나는 다른 사람들도 입고 못해요, 솔직하게. 내 현실에서 다치면 죽어간 얘기를 하지. 왜? 거기 거짓이 들었을까봐. 참, 우리 형님은 우리 아버지가 귀까지 좀 어두시고, 참, 노년이 되셨는데, 그냥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맨날 집들마다 기차 돌아가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공부한다고, 성공한다고. 근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기하고 부모님을 모셨어요. 왜 모셨냐? 형님이 이렇게 나가셨는데 내가 나까지 학교 다닌다고 부모님을 외면하면 사실 동생한테 속을 아주 많이 받잖아요. 일가수 매차까지. 그러면 내가 아버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분들이 쥐가 좀 어두우니까 대화하는데 제가 다 배워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장대선이란 효자야. 효자성이 많이 들었어요. 유교사상에서도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길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독학을 해서 신학을 하고 또 이제 뭡니까 저 신학대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또 부모님을 해서 큰 집안에 다니면서 사실 정교도 갖고 배우도 많이 배우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그만 다 실패하고 내려와서 오히려 노년에 뭐요? 나는 그 저 다시 말하면 사실 저 아파트 그 뭡니까 정비 그 무슨 그 무슨 무슨 차를 시골에서 그 와치다 돌았었죠. 불쌍해요. 내가 기독해 기도하면서 사실 형님한테 참 전도를 했지만 사실 안 받아들이더니 나중에 사위의 전도를 받고 사실 신이라는 걸 나 구원을 하나님 이름이니까 믿고. 소천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님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이제 뭡니까? 아, 예수서 5장인가요? 예수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서. 예수서 6장, 1장, 6장, 1장. 예수서 6장, 1장. 빨리 찾아보세요. 예수서 6장, 1장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내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님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또 부모님 공경을 한다고 참.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저 교회 나오면서 분이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하고 했어요. 이 말씀 찾아가려면 한이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아멘. 또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다. 등산을 어렸을 때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을 읽어줬어요. 성장하자는 거죠. 내 아버님이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아버님이 나를 키우면서 노동도 하고 그 목표를 밤새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키우러 돌아야 돼. 신실자리 마음까지 나지 않고 마다 않고 부모님은 나를 어머님은 나를 키워주시고 또
죄에 대한 특별을 해서 중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고등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대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그러다 그 후 아버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하면 나를 낳으신 그 아버님을 내가 없으면 존재 못해요. 아니 부모님 없으면 해당 경위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이유가 없어요. 아, 뭐, 나, 뭐, 길러주셨어요? 뭐, 공부를 시켜주세요? 뭐, 무슨, 아니, 나를 있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는 해외에 갔다 왔다, 해외에 갔다 왔다. 부모님 은혜는 해외에 갔다 왔다. 그 부모님을 잘 공교할 수라는 우리 성도들 믿는다. 라고.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거야. 나 계신 분과 또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부모님의 은혜. 그래서 정도해야 된다. 또, 왜 부모님을 공교를 해야 되냐? 장수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수하기 위해서. 네 부모님 공교하라. 그러면 장수하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보면 부모님은 이게 부여하더라고 갚아주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효도하더라고 오른쪽이야. 왜 성경적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부모님을 잘 공부해야 자 오래 살기 위해서. 오래 사는데도 무슨 가장 중요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부모님 앞에 그냥 빈신실하고 쓰가 쓰기 시간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아내 앞에 빈신실하고 내가 쓰기 시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치가요. 내가 11가지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비식을 치르면 들어가서 그치가요. 우리 집안에 부담받는 사람 그치가요. 성도들이 사실 부담받는 사람. 12가지 병을 가졌지만 내가 과거에 부모님이 그것도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기적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지켜주는 거지. 어제도 멈추가 그 한 사람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잊어먹으니까, 그저, 화환을 가지고 치자고 갔어요. 그래서, 다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일을 하고, 목사님들이 저 행사를 하고, 가서 앉혔어. 그러면, 뭐, 그게 다른 목사야. 집사님들도 혼자, 거기서 화환을 치고 갈 때, 그 좀 치워. 그 얼마나 하면 줄 사람이야. 다 같은 건 그래. 그것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하니, 거듭나라 말은 거듭나라 말은 내가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그 물을, 잡취를, 10시 오면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10시 가서, 아니, 안 왔어요. 몇 분 됐나? 그래서 전화 안 했어요. 다 그러면, 목사님도 12번 몇 번인가 들어가세요. 그래. 근데 이 양반은 그냥 아무렇지 않고, 좀 늦겠습니다. 내가 이제 축구하겠다. 거기 죽을래 또 없어요. 내가 이번 주일 나가서 이탈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돼요? 왜 싸워요? 누가 돼요? 성도들이 거듭나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거듭나지 않았어. 그래. 내가 그냥 추석하고 급하게 가서 그냥 혼자 와서 우리 집사람도 강제 놓고 와서 갖고 왔어요. 불평이 아니야. 불만이 아니야. 나하고 두번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 그것도 되면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야, 진짜. 분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치고 왔습니다만은, 여하튼, 건강한 것,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멘. 참수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 아멘.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공경하느냐? 잡수실 것, 입실 것, 잘 이름으로, 노년. 사실, 노년이 된게 옛날에는 60인데 지금은 70이란 걸 봐요. 60에서 70, 이쪽에 72, 18세가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럼 70이라고 해봐. 그럼 70이면 80세, 5, 6, 4가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지금은 뭐 80대가 돼도 나 혼자 산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측자. 그 자녀들 나누거든요. 그럼 80대가 또 90대가 아니면 10년이야. 그럼 부모님이 나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나 시대하셨어. 시댁만에 다 갈아주셨어, 시청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 정년은 뭡니까? 23세. 결혼까지 다 시켜서 집안 마련을 거쳐서 내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부모님에게 교도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자식들에게 분석이야. 그러니까 나를 아주 길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모님에게 이제 노년이 되면 이제 좀 나갔잖아. 옛날에는 이빨이 없었어. 지금 이제 틀도 아프니까. 그런데 그때 부모님 입에 맞춰 그저 고기도 싹싹 썰어서 할렐루야 내 옛날에 하지 말고 또 부모님의 입맛에 맞춰 부모님의 식성을 알아서 무슨 고기를 좋아하지 모르 나는 돼지기도 좋아하고 갈비도 좋아하고 다 좋아. 그래서 부모님은 그걸 안 좋아해. 그러면 내 입에 맞추지 말고 부모님에 맞춰서 옷도 내 시선에 맞추지 말고 부모님 시선에 맞춰. 아멘. 우리 아버님 이걸 찾았어요. 제가 이번에 내가 샀는데 야야 그거 아빠고 저 좀 활용한 거 좋아하셨느냐 그런데 아주 죄송하게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일까요? 이것도 부모님 받쳐서 인사 얼마나 좋았어요, 지난해. 예, 받은 한 것도요. 그사람 시간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걸 외면하고 있어요. 너를 네 무슨 내 몸을 사랑하라. 그 사람,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 육의 사람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 그 마음대로, 주님이 하시는 그 마음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를 못하니까 문제. 입도, 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마음을 맡게. 또, 자식 것도 부모님의 마음을 맡게. 또 나와서는 용돈도 넉넉해들. 응? 지금은 부모님들이 시치가 다 뭐 잡수고 해봤어요. 시치가 해봤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저, 돌려오는 받아. 그러니까 외면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 돈, 우리 아들도 그래, 시치가야. 아유, 우리 집에서 돈 많이 해. 우리 뭐 아버님이 뿐이라는 거야. 또 우리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도 아우 우리 목사님 부자야 부자 많지는 않아요 실제가 집 한 채 있고 실제가 생활비 교회에서 150만 원 나오는 거 내가 저기서 15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그래도 해야 돼. 근데 부부 자신들이 너희가 부모님들이 한 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쓰느냐 다 저축해서 다 지도를 하는 거야. 아마 내가 보면 더 이자 더 뭘 받아도 더 줄 거야. 부모님께 허락을 받죠. 여기서는 부모님을 잘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지 못한 일이 많다. 그럼 교육은 나이가 들었을 때 어린애가 돼. 어린애 나이가 돼. 어린애. 그리고 나이 많아. 옛날에 했던 거 다 정확히 아들은 그렇지 못해. 그냥 우리야. 우리 저 누린대가 보면 그냥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그냥 옛날 얘기만 하셔. 그냥 아무리 재주기만 한다고 자꾸 옛날 얘기만 한다고 옛날 자녀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늙음을 많이 많은 거야. 다 경험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은 거야. 그러나 그것도 귀담아들어. 귀담아들어. 너희가 낮에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애머니가 기독교 계급 내면 같이가 우리 어른 목사님을 자본이로 서서 자본을 받아가는 거야. 경리는 무시 못하는 거야. 이 경치도 크다해서 젊은 놈이 뭐 학으로 배웠고 뭐 이런 이성을 하나 받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자문의 시간을 마찬가지 시간에 참여했는데 대통령의 사람들도 있고 또 뭔데 가서 국회의원 사람들하고 다 있잖아요. 삼촌인데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요. 그런데 자문을 안 받아. 이 문제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명반 많이 많은데 그 말을 잘 받아들여야 그 마음이 편하네. 그 말을 딱 구매봐요. 그러면 이 가슴앓이가 생기는 거죠. 가슴앓이가 생기는 거죠. 참 슬퍼. 안돼. 그래 가슴앓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잘 공부하는데 이 어떤 잠수실 거 입으실 거 또 나서 용돈도 넉넉해 주시고 부모님의 말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전은 우리 성도들이 된다. 아멘. 두 번째로 그게 뭐죠? 뭐냐면 남편은 공경의 대상이다. 높여드려라. 왜 공경의 대상이냐? 아래 머리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래 머리가 되기 남편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성도들이 있잖아. 예, 시간이 없어서 찾아갈 수 없는 다음에 예수 5장 2절 예. 남편은 아니 12절에 5장 10절에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좋은데 또 이 남자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아니, 복종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 뭐라고 했어? 내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우리 집사람이 요새 감기가, 그래서 약사만 먹고, 그냥, 그 아이들, 그냥 반대로 사는 못 자요. 저 무슨 병들어 나왔어요? 아니야. 큰 나무가 기대해주죠. 진짜 찾아가야지, 또 찾아가야지, 기대해줘요. 그냥 내가 주의 사랑으로 그냥 직접 양을 지어서 받아줬더니 나더라고. 이상한 논리야. 이상한 진리야. 내가 뭐해. 그렇게 양을 해가지고 했는 거야? 아니나. 그런데 주의 사랑의 소리로 아내에게 그걸 해다주니까 난 거야. 아내는 한 몸이야, 한 몸.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지금 아내에게 순종만 복종만 원하지 말고 내 몸과 사랑하라. 아내가 괴로울 때, 아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줘요? 위로해주고 가장 보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돼. 주님만 모시면 돼.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실천을 하겠다 말이에요. 부모님 내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다 내 맘에 안 들어가서 간절히 간절히 좀 간첩을 해. 그냥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간첩을 하면 남편은 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 내 마음과 같이 사랑을 하고 그랬지. 내 마음이 아프면 아내 마음도 아파. 내 몸이 아프면 아내 몸도 마음도 아파. 그냥 그러지. 이게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누가 유혹해요? 여자도 유혹하죠? 내 인터뷰 씨가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누구나? 내 아내가 있어. 어디 갔다 좀 유혹하고 그래요? 또 어디 갔다 또 뭡니까? 1차예요? 성령 맞으면? 아니요. 내 아내가 주님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다 포기하고 주님. 이게 남자의 맞네. 남편을 내가 아주 극치가 아니라, 그나마 그냥, 어디 한번 가서 그냥, 뭐, 그, 놀이하고 그때, 그냥 찬송한 거 불러주고 나 가야 된다. 왔어. 왜?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게 있는 거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가장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나 전공 목사들 나무랑 숲이 나요.
못하는 것은 지적입니다. 나가라! 욕하지 말라! 그럼 공에 잡힌다고. 욕함이 때문에 공에 잡히고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걸 막는 무슨 일이냐. 그래. 누가 그래. 목사님. 목사님들 보지 말고, 정치인으로 봐. 그야말로 정치인이야. 기회는 총재야. 네, 그야말로. 그런 비판하지 마. 기독교 총재, 정치인만 보게 돼. 이 사람이 생각하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처럼, 이 뭐냐, 큰일 목사님들 진짜 그렇다고 하지 않았는데, 그거나 그런 비판해. 너희는 서로 비판하고서 누구 뭐 그러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말해. 아 그래도 그런 점에서 복음을 전파되고 또 그런 점에서 역사가 있더라고. 좀 역사적으로 나와야지. 무슨 역사냐? 중들이 우리의 마음을 듣지 않고 정광훈 목사님의 얘기 듣고 나 죽게 되죠. 교회 하나님 믿겠다고 죽. 죽으면서 복음 돌아간다. 기도해 주게 되겠죠. 난 나가지 못해도 기도만 하겠죠. 실수가 막혔다고. 네? 우리 마음에 주님만 모시면 되는데 모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님이 주저관해서 죽은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준비를 추원합니다. 그럼 남편이 왜 공동에 대해서 하느냐? 아내 권력이기 때문에. 또 왜 공격을 해야 되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왜 공격을 해야 되냐? 일상 동안 나를 보러 목욕 살지 않으라. 할렐루야? 이 책임도 안 해주지 못하면 아내가 할 말이 없어, 진짜. 죄송해요. 내가 그 책임을 하지 못해다니까 때렸대요. 내가 그 책임을 하지 못해. 그걸 아내가 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 좋아. 잘해. 내 아내에게 대는 못한 말이야. 그러면 아내를 나무르게 하냐. 받들어야 되지. 지금 받들어야 돼. 내가 보면 그치 아니야. 내가 보면 그래. 나는 제가 목회하면서 큰데, 큰데 있었지만, 그런데 많이 했어. 여보, 나는 당신에게 비쳤어. 야, 비쳤어. 내가 못한 일을 당신하고, 당신이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했잖아. 비쳤어. 그런 것을 지금 여쭤봤더니 너는 이렇게 좋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 참 만족하대. 이런 만족하대. 150만 만족하대. 만들 사람 만족하대. 네. 아, 지금 세월을 다 해주고 그거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배고파서 조수만 그러세요. 뭐. 내 아들이 있어. 난 정말 미안해서 몸둘 말을 몰라. 그래서 내가 당신 집으로 다 주시라고 하잖아. 그래서 전화하려고 그러고 여기 가려워서 약 좀 받아서 일어나가지고 밥도 받아주고 기침하면 또 화장도 갖다주고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 사도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내일 많이 본받아. 할렐루야. 본받게 자녀들이 본받게 되고 성도들이 본받게 되고 이웃들이 본받게 되고 우리 기독교가 이게 잘못된 정보다. 예.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충족하고 복종을 하되 이제 아 남편은 내 눈을 내 몸과 아주 사랑하는 그 생활의 대상 나중에 나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예수님처럼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복종함으로. 내 얘기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존경 못 받아요. 아버지, 아버지, 여보, 여보. 애들 그런데도, 참, 먹어도 좋은 거 주고, 좀 잘하게 해주고. 그런데, 무시하고 애들만 줘봐. 아버지, 저리가 맛있지 않냐. 이게 엄마들이 잘못이에요. 네. 하, 최대한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존경. 그래야 하나님만 명관되고 자신의 유익이 되는데 이제 무슨 유익이 되느냐. 우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남편이 아까 나 안에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 찬양이 성공하다. 남편 아내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면 초반에서 존경을 못 받아. 식사해요. 나 오늘 이제 친절하면 가서야 갔어. 옛날 이게 시골 집이야. 갔는데 식사했든지 얼마나 고생했든지 가서 그냥 식사하고 고생하고 빨리해서 남편이 한국 보지 이래봐. 그러면 그 친정 사람들이 남편을 죽여봐요. 여자들이 다 고생하고 다 묻어두고 우리 집 사람 우리 남편 참 최고야. 정말 최고만 말 잘해주는데 그러면 존경을 받아. 이제 오늘날이 됐는데 참 시간이 아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들 부모님은 참 공격에 대해서 남편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충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아내는 아니 남편은 아내를 내버려 사랑에 대해서 절대 그 사랑을 다른 앞에 빼지 마. 다른 주만 한다. 마귀는 그걸 욕하는 거죠. 욕하고 나 어디서 무슨 얘가 딱 이 끝나고 그냥 가고 싶어. 장난 안 해. 시도 하지 않아서 싶어. 내가 느낀 거는 차를 타고 갔는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아가씨가 여기 있어. 아가씨가 앞에 앉아. 저기 자기가 뛰는 데 자면 그거 앉아져. 그리고 가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 틀어졌어요. 참나지. 우리 사람 마음도 내가 상관없습니다. 이 역적인 문제를 처리해. 육수의 입장이 이 잡수를 못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 모르게 바람피서 아내는 벌써 알아. 벌써 알아. 그래서 다들 불안해 일어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말씀 안에 하나가 되라고 그 말씀 주시면서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고 왜? 일체 아니에요. 일체. 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천국 목회자들이 또 남자들이 듣고 실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멘.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